그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게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 단계 있죠. 다 좋은 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초기 단계. 네. 그러다가 조금 이제 경과해서 1차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아닌 거예요. 두 개가 딱 남아요. 예. 네. 근데 빗맞아요. 2번을 찍으면 4번이 답이라고 그러고 4번을 찍으면 또 2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더 불행한 건 답은 1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갖고 고민하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나하고 동떨어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경과해서 두 번째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웬만한 애는 그냥 답이 보여요. 예, 그리고 번호 자체를 압축을 시켜요.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다섯 개 지문이 있는데 네 개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거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까지도 배양이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는 걸러주고 두 개가 남는다는 것도 공부를 한 결과예요. 아예 안 봤으면 여전히 다섯 개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요? 어떤 공식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공식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그죠? 이론에 대한 거라도. 그리고 어차피 학개론에서 나오는 공식은요, 분수식 갖고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탄력성서부터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가격이 있고, 여기 탄력성이 있고, 여기 수혜량이 있으면, 그죠? 여기 있는 예 계산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모여서, 나눠서. 예. 근데 우리가 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승수 아시죠? 그러면 승수 들어가면 순수, 독승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는 다 총투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아, 너무 많아서 뭐 그래 이따 이제 또 하면서 풀어보시면 되죠. 또 하면서. 근데 푸는 요령이라는 게 이론이 정리가 되면 푸는 요령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뒤로 가셔서 186페이지 있죠. 예, 거기 가게 되면 64번 문제 있죠. 예, 64번에 보면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문이 다섯 개잖아요. 근데 유효총소득, 순소득승수, 세전현금수지승수, 이 종합자본환원율, 부채감당률 다섯 개가 있을 때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러면 다섯 개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이번에 순소득승수를 10을 줬죠. 근데 종합자본환율을 8% 줬잖아요. 그러면 4번이 답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 돼야 된다고요. 둘이 역수란 말이에요. 순소득승수하고 종합자본환율이 역수니까 이거 강의할 때 알려드렸다고요. 요령을. 여기 거기 보시면 총투자액이 10억 원이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있죠. 순소득승수는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총투자액을 얼마를 줬어요? 10억을 줬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그 안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라는 거는 여기서 부채서비스액 빼면은 세전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부채서비스액을 얼마를 줬어요? 4천. 세전이 6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서 이게 나온 거니까 두개더 하면 되죠. 그럼 얘가 1억이잖아요. 그러면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합자본환율은 이거 역수니까 10분의 1이니까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옆에 63번 있죠? 예, 63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비율이 오른 걸 물어봤죠. 부동산 가치가 얼마예요? 단위가 1,000원이니까 10억일 거 아니에요, 10억. 그죠? 예, 10억인데 거기 순영업소득 주어져 있죠. 순영업소득이 얼마?
5,7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억분의 5,700원. 왜? 답이 5번에 5.7%. 어? 그러니까 일단 뭐가 알아야 돼요. 이게 종합환원율이 있죠. 종합환원율이라는 거는 여기 총투자액분의 뭐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일단 총투자액을 10억을 넣고 그죠? 거기 있는 순영업소득이 5,700이잖아요. 그럼 10억분의 5,700 하면 5.7% 나오죠. 예. 계산기를 안 쓰더라도.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65번과 같이 영업경비 비율 하나만 구하라고 그러면 영업경비 비율에 대한 식만 알면 되는데 63번하고 64번 문제는 다섯 개 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굳이 풀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나중에 가서 푼다 그러면 그죠? 예. 이 요건 중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를 접근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종합자본 환원율 뭐 순소득 승수인 게 들어가잖아요. 통상 순영업소득을 여기 있는 총투자액이 있죠. 대비 10%로 줘요. 10%로. 그러니까 총투자액이 10억이면은 1억. 얘가 15억이면 1억 5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늠을 해서 계산할 때 요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언제 다 풀어서 이걸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풀어야지라고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아,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너 그때 계산 문제 풀었어? 그러면.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그냥 안 되시면 일단 한 번호를 민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밀더라도 밀더라도 어떤 나름대로의 확률을 갖고 밀어야지 그냥 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푸는 요령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일단 너무 부담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 그 57번 같은 문제 있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임대인 A하고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할 때 상호 3년간의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죠. 예, 그러면 연간 임대료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1년차 5천만 원에서부터 매년 얼마씩 200만 원씩 연간 영업경비는 1년차 2천만 원에서부터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이 있죠. 얘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는요. 거기는 현가 계수에다가 곱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년 차가 얼마예요? 5천이죠. 근데 1년 차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얼마예요? 예. 네, 그럼 5천에다가 0.9 곱하시면 돼요. 근데 2년 차는 연금의 현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9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매년 200만 원씩이니까 5,200에다가 0.9를 곱하시면 되고 3년차는 5,400이 되겠죠.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하니까 그럼 거기다가 0.85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다 합하게 되면은 1억 4,020만 원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빼줘야 되냐면 경비에 대한 부분을 빼야겠죠. 근데 1년차가 2,000이잖아요. 2,000에 대한 0.9 하면은 1,900. 그러면 매년 100만 원씩이니까 2년차는 2,100이겠죠. 예, 여기다 0.9 곱하면 1,890. 그 다음에 2,200에 대해서 0.85 곱하면 1,870이에요. 다 합하면은 5,660만 원 나오죠. 예, 그러면 연간 임대료의 현재 가치 계산하려고 그러면 1억 4,020만 원에서 5,660만 원 빼면 된다고요. 그러면 남는 금액이 8,360만 원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주어졌을 때 이게 처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여기다가 현가 개수를 곱한다는 생각을 못하면 틀림없이 이 개수를 가지고 곱하는 사람, 더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다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는 거는 그 해에 새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해에 한 번 나오고 끝나는 문제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아까 63번, 64번 있죠. 걔네는 물어보는 지문이 비슷한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문제까지 100%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까지 집착을 하시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58번 있죠. 예, 58번은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 가유순 있죠. 얘네는 무슨 투자에? 얘는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 1번에 총소득 승수 있죠.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예요. 세후하고 세전은 지분 투자액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 틀렸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순소득 승수 있죠. 얘도 지분 투자액 들어가니까 틀린 거예요. 순영업소득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있죠. 얘는 총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 그 다음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이 아니겠죠.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답을 2번을 준 거예요.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시잖아요. 자, 푸는 요령. 자, 세전 현금 흐름 승수라고 해놨죠. 그럼 푸는 요령을 어떻게 해드렸어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어디로? 밑으로. 그럼 세전이잖아요. 세전은 무슨 투자예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가 이걸로 나눈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식을 안 해오도 되잖아요. 안 해올 수 있는 애들은 요령을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식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럼 나중에 혹시 가로넣기가 나오더라도 우린 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가로놔가지고 여기 뭐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니까 그런 요령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의외로 답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도 생각을 하세요. 그죠? 네? 매번 어떻게 안 되고 틀리는 것만 거기에 집착을 하시면 다른 걸 못해요. 일단은 전체적인 범주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요즘 학원가에서 보면은 학생분들이 이제 학개론에서 걸리는 파트가 투자 금융 평가래요. 예년에 비해서 늦어진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8월달 하순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투자하고 금융하고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가야 될 길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년 같으면은 8월달 정도가 되면 최소한 금융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가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8월 달 있죠. 남은 기간이 한 20여일 남아 있잖아요. 이때 투자하고 금융 있죠.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몇 개라도 확실하게 올릴 수 있게끔 개선을 해주게 되면은 현재 모의고사 성적에서 두세 개가 업이 될 수 있어요. 한 번만 정확하게 해주시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간평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면 되잖아요. 삼방식에 의한 계산이 싫으시면 개를 뺀 나머지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계산하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이게 편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계산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양도 많아지고 계산 풀이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왜 얘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꾸 이거 갖고 집착을 하시면 더 힘들어져요. 심리적으로 쫓기고. 에? 혹시 만점에 도전하는 건 아니죠. 에? 전국 뭐 수석 뭐 이런 거. 예전에는 중개사 시험 전국 수석 하잖아요. 그런 포상도 있었고. 예, 그리고 그때 신문 있죠. 예, 신문에 일간지에 인터뷰 기사도 실리고 뭐 이랬었어요. 그죠? 그 심지어는 옛날에 이 중개사 응시생들이 원서 접수가 한 20만 넘을 때. 이게 수능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출판사에서 전국 수석한 사람이 그 책도 하나 냈었어요. 이렇게 공부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 일단 되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박한 양반들하고 약속은 잘 했나요? 포상에 대한 뭐 이런 거 차를 바꿔준다든가 뭐 아니면 네? 아니 뭐 다른 쪽을 얘기하던데요. 합격하면 바꿔주는데 예, 떨어지면 타이어만 바꿔준다고. 예, 뭐 어차피 타이어 바꿀 때 됐다고 뭐 그렇게. 이 뭐 요즘 웬만한 집에 경제권을 다 부인들이 갖고 있어갖고 남편들은 거의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참 상대적으로 되게 안 됐단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게 옛날 같이 월급 봉투가 사라져서 그래요. 옛날에 저기 그 아버님들은 월급 봉투 받으셔가지고 봉투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한 잔도 걸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빠질 거 빠지고 넘겨주게 됐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없다. 바로 이체가 되니까. 거기다가 다 노출이 되잖아요. 사이드로 뭐 나오는 비용 있죠. 예, 뭐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그냥 오픈이 되니까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정해진, 그리고 요즘은 또 심지어는 남편이 카드를 쓰면은 부인 그 핸드폰에 찍히는 경우. 꼼짝 말하죠, 그냥. 꼼짝 말아. 띠링 하면 딱 해서. 어디야? 뭐 이런 거 바로 나오는 거. 그게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한 양반에 얼마나 그거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지갑을 열어봐서, 아, 뭐가 별로 없으면 많이 채워주세요. 거기다가. 그죠? 예? 누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봉투에 담아서라도 작은, 예? 뭐 힘내라고 하고, 아니. 아니, 많이 벌어. 말이 뭐 야근 열심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무슨, 예, 뭐 이런 거. 여기에다가, 그죠? 예, 그 신사임당을 잘 접어서, 그죠? 여기다가 가득 메워서, 예? 근데 그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는 숨통을 틔워줘야지 그 양반이 딴 저기를 안 하지. 숨통을, 네, 안 하면. 근데 남자들이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면요. 알게 모르게 생각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일단 남자 기준으로 외부에서 누가 찾아오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영역에 들어왔다고 보고 자기가 밥이라도 한끼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게 나름대로 사주다 보면 카드로 이거 할때 한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게 그 제3의 자금이 조성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한 양반이 그러다가 이제 조성이 된게 발각이 되면 그럴 줄 몰랐다는 둥 이래가면서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그 남자인 저 혼자 떠들어봐야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이뭐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떻게 저기 할 텐데. 자, 어쨌든 예, 전국의 남자분들은 힘을 내시고, 그죠? 예. 우리도 다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예, 그래요. 자, 59번에 가면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게 아니라 포함한 거죠. 예. 그래서 걔가 틀린 거고요. 부채 감당률이 2고요. 대부 비율이 50%고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죠. 그러면 종합 자본 환원율이 10%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종합 환원율 구하는 거 있죠. 저기 수익 방식에 가서 이게 부채 감당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있죠. 예.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다 하시면 돼요. 거기 그대로 순서대로 줬죠. 부채 감당률이 얼마? 대부 비율 저당 상수 2 곱하기 0.5 하면요. 1 곱하기 0.1 하면 0.1 나오죠. 그러니까 10%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대로.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출 기간이 채무 불이행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에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예, 이게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지금은 5번이 긍정형으로 나왔죠. 이게 부정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 융자 상환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는 자꾸 높이는 게 유리하죠.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60번 있죠. 자, 거기 보시면 2번에 부채 감당률 있죠.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틀리죠. 그렇죠? 그럴 때 1번에 가면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가 뭐예요? 그게 답이에요. 1번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합자본 환원율이 커지죠. 그럼 승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종합자본 환원율이 커지면 예, 순소득 승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 종합자본 환원율이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요건까지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5번에 가면은 채무 불이행률 있죠. 걔는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틀린 거예요. 채무 불이행률이 있죠. 얘는 유효 총소득이고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유효 총소득이 이게 총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예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으면 1이죠. 예, 수익 대비 비용이 크면 1보다 크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총수익 대비 비용이 작을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니까 순영업소득이 못 들어와요. 유효 총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61번에 다음의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순소득 승수, 채무 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죠. 그러면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채무 불이행률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식이. 뭐고? 예.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 나오죠? 순소득 승수의 식은 어떻게 돼요? 승수 앞에는 일로 가고 여기는 무슨 투자예요? 네,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 물어봤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 앞에 뭐가 들어가요? 세후. 여기는 무슨 투자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식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뭐만 갖고 제목만 갖고 식을 외우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대입해 봤을 때 제일 먼저 순소득 승수 구하라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총 투자액이 얼마? 15. 근데 유효 총소득 승수가 얼마? 6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해본 거죠. 유효 총소득 승수 있죠? 얘 6을 줬고 총투자액이 얼마? 15. 15억. 그러면은 15억을 6으로 나누면 얘가 2억 5천 나오죠. 그죠? 그럼 유효 총소득에서 뭐 빼야 돼요? 경비 빼야 되죠. 경비가 유효 총소득 대비 40%라고 그랬죠. 2억 5천에 40%면 1억이잖아요. 그럼 얘가 1억 5천 나오잖아요. 근데 총 투자액이 15억이죠. 그럼 얘는 얼마? 예, 네, 1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순소득 승수가 10이네가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답일 때.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을 구해야겠죠. 채무 불이행률은 먼저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2억 5천이잖아요. 그럼 나와 있잖아요. 이거 구하는 과정에 유효 총소득이 구해진 거죠. 그러면 2억 5천. 영업경비가 얼마였어요? 1억. 근데 거기 보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주어져 있죠. 얼마? 6천. 그러면 1억 6천을 2억 5천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나오는 게 얼마? 그러면 64%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64% 이내 있죠.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에 모두 구해봐야 돼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 구해봐야 되죠. 예. 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자, 그 총 투자, 지분 투자액 얼마 줬어요? 4억 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순영업소득이 1억 5천이었죠. 예.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6천이잖아요. 그럼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9천이죠. 근데 영업소득세가 1000이잖아요. 그러면 세후가 8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8000분의 4억이잖아요.
지분 투자가 4억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얘 얼마 나오겠어요? 예? 8, 5, 40이니까. 예.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답을 유도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3개를 계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죠. 일단 여기서 이렇게 줬을 때 이거를 나눠서 이거를 도출하는 게 일단 포인트라고요. 이게 도출이 안 되면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눈썰미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쓱 봤는데 순서 독성수가 10이 나오잖아요. 10이 3개나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1억 5천이구나. 10억 대 1억 5천. 그래야 10이 나오니까. 예, 그래야 하면서 이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해본 사람들이 이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62번 문제 봐보세요. 얘네 하려고 그러면 이걸 다 풀어야 돼요. 그죠? 예. 네. 거기다가 이게 답이 또 5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1번, 2번, 3번, 4번을 다 풀고 5번까지 확인해야지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예? 아, 버렸다고요? 그래요. 아, 먼저 간단하게요. 자, 1번에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예, 50%죠. 왜냐하면 가치가 2억이잖아요. 근데 담보 대출액이 1억이잖아요. 2분의 1이니까 0.5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는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도 여러분들의 심리가 계산이 부담스럽고 그래도 풀어는 봐야지. 예, 그래도 조금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하다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있으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풀어봐야죠, 뭐. 자, 거기서 보시면,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이거를 담보 인정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를 대부 비율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담보, 금융에 가면 주로 담보 인정 비율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 융자금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치가 얼마예요? 근데 얘가 1억이잖아요. 2분의 1이니까 0.5 나오겠죠. 곱하기 100 하면 이제 5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게 부채 감당률 물어본 거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나오게 되면 식이 나와야 되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 순영업소득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예.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예요? 500. 그럼 얘가 500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죠. 근데 가능 총소득이 얼마예요? 2000이에요. 그러면 가, 유, 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 2000. 근데 공실 들어가 있죠. 공실이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 예. 그러면 2000에 20%면 25%면 500 나오겠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겠어요? 1500이죠. 그럼 여기서 경비 빼야 되죠. 거기 보면 영업 경비가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래요? 50%. 여기에 50%예요. 2000에. 예, 유효 총소득이야. 그럼 1000이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 500 나오죠. 그러니까 1이 나오겠죠. 500분의 500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있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안에 차입자의 연소득이 1250이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 이거 계산하면 얼마? 0.4 나온다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문이 떨어지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식은 다 해놓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라고는 정리해드렸어도 실전에 가면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가 이거를 계산하려고 이 문제 잘못 덤벼들어 가면은 이거 계산할 때 4분, 5분씩 걸린다고요. 그 무의미한 거예요. 4분, 5분 걸려갖고 이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론을 다섯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출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뢰인 거예요. 이걸 해놓고 모르는 사람은 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을 막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어이구,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네? 그러다 민법 들어가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뒤에 걸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중간중간에 배열해 놓는 이유는 이게 또 성격상은 우린 순서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걸리면 다 풀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보이면 점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끝번호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이거 풀라고 덤비다가 잘못 휘말려 들어가면요. 답은 안 나오는데 시간은 간 거예요. 야, 근데 이거를 3분을 썼는데 이걸 포기하기에는 또 억울한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승부욕 같은 것 있죠? 그걸 버려야 돼요, 시험장에서. 거기에 집착하다가 시험 망친 사람이 또 한둘이 아니에요. 문제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손해예요. 자, 여기 유효총소득이 있죠? 예, 유효총소득이 얼마였어요? 1509였잖아요. 영업경비가 얼마? 영업경비가 1000이었잖아요. 여기 50%였으니까.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이 얼마였어요? 500. 그럼 1500이면 1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도출하면 틀린 게 영업경비비리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허탈한 거라고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 문제의 의도를 아시겠죠? 시간을 뺏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잖아요. 30회니까. 근데 참고로 계산 문제에서 이답 있죠? 답을 5번으로 내는 케이스가 이렇게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작년 시험에만 5번으로 3개를 줬어요. 아홉 개 중에 세 개를 준 거야. 예? 누가요? 아이,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참고로, 아니, 저희가 작년에 추천한 번호가 3번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 네. 왜냐면, 그게 3개 나온 거예요. 그 9개 중에서 5번 3개, 3번 3개, 나머지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예? 네? 그게 매년 틀려진다고요. 매년.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5번하고 3번이 3개씩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렇게 또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모르면 3번 찍어, 아니면 5번 찍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 찍으면은 거기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것을 가지고 작년 기준에서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모르면 몇 번을 찍으세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흐름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영업경비 비율을 구해야겠죠. 그럼 일단 총소득 있죠? 예, 여기선 유효총소득 기준화라고 줬잖아요. 유효총소득이 얼마예요? 예, 1500. 경비가 얼마였어요?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1500분에 1000 하게 되면은 0.8이 아니라 얼마 나오냐면 0.66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거 5번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도출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써야 돼요. 그리고 일단 모두 생각이 나야 돼요. 식도 다 생각이 나야 돼요.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63번하고 64번 있죠? 예, 그거는 우리가 한번 이제 다뤄본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좀난 거예요. 그거는 64번과 같은 건 힌트를 준 거고, 63번도 요것만 알면은 거의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풀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65번에 가게 되면요. 다음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 줬죠?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을 물어봤죠?
여기는 유효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비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여기 총소득을 유효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여기는 가능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있죠. 예, 이거를 물어본 건데, 예, 거기 보시게 되면 호당 임대료가 얼마냐면 500이죠. 근데 임대 가능 호수가 60%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총소득이 3억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단 3억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억에서 공실률이 몇 프로는 10% 줬죠. 그럼 3천 빼면은 2억 7천이죠. 2억 7천인데요. 순영업소득이 얼마? 그러면 여기 얘가 없잖아요. 그럼 6천이죠. 차액이니까.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몇 프로 나오겠어요? 20% 나오죠. 그죠? 3이 6이니까. 2, 3은 6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 20%. 이렇게 주는 거는요, 그래도 인간적인 거예요. 비율 하나만. 응? 응.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66번 있죠.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대한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 물어봤죠. 예, 우리가 초기 투자액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근데 1기에 얼마 들어왔어요? 3천. 그러면 마이너스 7천이죠. 예, 2기에 2천 들어오면 마이너스 5천. 3기에 2천 들어오면 마이너스 3천이죠. 근데 4기에 6천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3천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원래 순현금 흐름이 있고요. 이게 누적 현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로가 됐을 때 여기서 1억이 나갔잖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억이라고요. 근데 1기 있죠. 1기 얼마 들어온 거예요? 예, 3천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7천. 그 다음에 이제 2기가 되죠. 2기 얼마? 2천. 얘가 들어오면 이제 마이너스 5천. 그 다음에 3기가 됐을 때 또 2천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얼마? 예, 3천. 근데 이제 4기가 됐을 때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6천이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3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그죠?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회수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기에 6천이 들어왔다는 얘기, 1년에 6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6개월에 3천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니까는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3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한 그런 개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풀어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는 투자론에 대한 것도 조금 있으면 끝나죠. 그리고 이제 금융을 이제 다음 주에는 중심으로 해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도요. 기본적인 요건만 아시면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금융 중심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 주에 개발, 관리, 마지막 주에 간평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투자론 중요 단원 들어가니까 거의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관리, 마케팅, 뭐 개발 들어가면은 이제 건너뛰면서 갈 수 있고요. 예. 그래도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단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끼리 모임을 또 가지면 되죠. 그래서 두고두고. 그죠? 그래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